아, 이제 테슬라 좀 그만 좀 놀림받고 싶다. 눈물 난다. 그거는 테슬람만의 행복해요야. 그래, 테슬람. 그래. 다른 사람들은 테슬라 이번에 이제 1분기 때 이제 날아간다 막 그러고 있어. 그래서 떨어지면은 떨어져 봐. 떨어질 테면 떨어져 봐. 아, 그치, 우리가 사주겠다. 그치. 떨어질 테면 떨어져 봐. 우리가 이더 마음은 사고 있지. 평단. 내 강한 촉이 지금 있잖아. 그 촉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뭐냐면, 그래, 난 테슬람이니까 테슬람만의 행복회로 돌리는 거지, 뭐.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. 나보다 더 행복해로인데? 장난 아닌데? 어? 그럼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테슬라 인도량 오늘 나올까? 아니면 뭐 내일 나올라나? 뭐 오늘 내일 나오지 않을까? 지난번에 응. 보니까는 장 열리기 막 직전에 막한 시간 정도 안 돼가지고 나왔었던 것 같거든. 그때도 되게 기다렸었는데 안 나왔었잖아. 뭐 지난번처럼 나온다 하면은 오늘 장 열리기 전? 아니면 뭐장 중? 아니면 내일? 뭐곧 나오겠지 뭐. 어제까지 판매한 건데 오늘 내기는 조금 그들도 바쁘지 않을까?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그래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, 싶고. 무슨 뭐 테슬라가 뭐 중소기업입니까? 아,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지.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은 2일날 나왔던 것 같아. 4월 2일날. 그래서 나는 그냥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거든? 뭐 내일쯤 나온다고 예상하는 게뭐 의미 있냐? 그래도 주가가 아, 움직이니까. 난 그냥 오늘 나왔으면 좋겠어. 그냥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. 지금 모두 다뭐 인도량만 기다리고 있고, 그치. 그리고 워낙에 이제 뭐 테슬라 1분기는 악몽이다.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. 막 이런 게 너무 많고, 일단 시장 예측치보다는 무조건 낮게 나온다는 게 이제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고,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나도 그렇고 되게 뭔가 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. 근데 이제 우리가 쭉 겪어온 걸 보면은 항상 그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그래도 종종 있었잖아. 그래서 또 나는 또 이번에도 또 시장에서 너무 또 이렇게 흉흉하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, 이렇게 뭐 사람들이 다 난리인 거는 이미 좀 바닥의 신호가 아닌가?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조금, 기대가 되기도 한다? 뭐 그런 마음 상태랄까? 우리 지난 그 4분기 때, 작년 4분기 얼마 나왔지? 작년 4분기에 보니까는 이제 생산이 49만 5천 대, 그 다음에 인도량이 48만 뭐 5천 대 정도 맞아. 나왔었네.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작년 180만 대를 채워서 막 되게 기뻐했으나 주가는 주가가 이제 떨어졌지. 완전 곤두박질을 그치. 쳤었지. 맞아, 맞아. 근데 자동차 그런 막 이제 업계가 뭐 4분기가 막 제일 좋고, 그리고 뭐 1분기는 좀뭐잘안 좋고 막 이런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. 지난 4분기는 그래도 좋았단 말이야. 주가는 그랬을지언정? 그럼 이번에 1분기는 안 좋아지는 건가? 모르지, 그건 뭐.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고, 그런 거니까는, 뭐, 4분기에는 좋고, 1분기는 안 좋다, 뭐, 이렇게 확 잡을 순 없는 거고. 작년엔 어땠나? 작년에는 보니까, 2022년 4분기 때가 생산량이 44만 대 정도, 그 다음에 인도량이 40만 5천 대였는데, 이제, 뭐또 4분기가 또 좋고, 1분기가 안 좋다라고들 뭐 한다며. 근데 2023년 1분기 때는, 이제 살짝 늘었네. 생산량이 43만 9천 대에서 44만 대, 진짜 살짝. 그다음에 인도량도 40만 5천 대에서 42만 2천 대로 해가지고 뭐 인도량만 따지고 보면은 한5% 정도, 4분기에서 1분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 5% 정도 상승을 한 걸로 보여 일단은. 근데 작년에 1분기 때 주가가 어땠는지 모르겠네. 작년 1월 달에 주가가 101달러까지 그치. 빠지고, 좀 2, 3, 4월 달에는 좀 이렇게 200달러 좋아하나? 넘어서서 회복하는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그렇다고 해서 막 테슬라 주가가 또 되게 좋진 아, 않았어. 그냥 그치. 계속 안 좋았었어가지고. 지금 한, 최근 한 2, 3년 동안 내내 안 좋아. 안 지금 내내 안 좋았었어. 좋아. 근데 일단, 뭐, 작년 4분, 2022년 4분기에서 1분기 넘어가는 시점에서만, 데이터로만 보면은, 일단 작년에는 생산량도 인도량도 늘었는데, 근데 지금 아까 너가 말한 게 뭐, 시장이 예상치가 이번에는 직전 분기 4분기보다 1분기가 더안 좋고 더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많다고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월가에서 예상하는 그 수치가 4분기 작년에 했던 거보다 더 낮아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막 이제 여기저기서 막 테슬라 인도랑 막 얘기하는 그런 막 트위터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. 그런데 보면은 그 월가 예상치보다도 좀 훨씬 낮게 나와. 그러니까 이제 다들 악몽일 거다 막다 그러고 있는 거야. 진짜 그럼 최악이네. 이제 작년처럼 만약에 이렇게 5% 정도라도 늘어나는 수치가 그니까, 생기면은 성장해야 작년에 되는데. 직전 분기가 인도량이 48만 5천 대였으니까는 5%만 넘어서면은 이제 50만 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치, 건데 그치. 이제
더 낮게 예상을 한다라는 거잖아. 아씨 뭐 까봐야 알지 뭐.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까봐도 그냥 뭐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것 같기는 해.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. 주가는 사실 진짜 뭐 그래,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도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. 진짜 뭐 주식은 모르는 거다.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. 그냥 그런 거고. 우리가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주가 빠지면은 뭐 그냥 돈 있으니까 사면 되는 거고. 맞아. 만약에 낮게 나왔는데 주가가 진짜 주식은 선반영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치. 테슬라 주가가 지지분했었던 게 뭐 이러한 이유였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운명에 맡겨봐야지 뭐 어쩌겠냐.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은 후자 쪽이야. 이미 이 세상이 이 시장에서 다 테슬라 1분기가 악몽이라고 다 알아. 옆집 아줌마도 알고 옆집 할아버지도 알고 앞집 누나도 알고 아마 이제 저 초딩도 알 수도 있어.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제 다 선반영이 됐고 요게 이제 좀 그래도 여기에서 막 더 막 지난번처럼 막 확 주가가 막 또 막 7% 빠졌었나 그때? 막 하루아침에 막 그렇게 막 크게 빠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? 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득 담아서 그렇게 생각해. 그거는 테슬람만의 행복해요. 그래. 그래. 다른 사람들은 테슬라 이번에 이제 1분기 때 이제 나락간다 막 그러고 있어. 안 좋을 게 뻔하니까 막. 다 또 막 입 벌리고 있냐? 150달러에서? 뭐 그러겠지 뭐. 아가리 쩍 벌리고 있겠지. 그 얘기 좀 하지 마 진짜. 근데 우리도 우리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이제 혹시 모를 수 있는 그 가정하에 지금 현금을 그래도 많이 우리는 세이브 해놨고 최근에 추가 매수도 안 했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떨어지면은 우리도 아가리 쩍 벌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떨어지면은 떨어져봐. 떨어질 때만 떨어져봐. 우리가 사주겠다. 그치. 우리가, 떨어질 때면 떨어져봐. 우리가 더 사고 있지. 평단 낮추고 보수량 늘리겠다. 우리 이 마인드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배수의 진을 쳐놨기 때문에 솔직히 뭐 두렵지는 않아. 뭐 짜증은 맞아. 나겠지. 두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진 않아. 나는 진짜 그 언제나 얘기하지만 나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수량 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좋지. 뭐 내가 어제도 라이브에서 잠깐 얘기했다. 이게 뭐 떨어지면 그냥 이제 너네 좋은 가격에 싸게 사라 하는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무슨 싫어. 하고 싶지 않아. 무슨 떨어질 때면 뭐 부동산 들리고 좋은 기회에다가 무슨 3년째 좋은 기회가 와. 좀 나도 그러니까. 그거는 좀 그래.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무조건 올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되게 그래. 내 강한 촉이 지금 있잖아. 그 촉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맞아야 살아나는 거지. 무슨 촉이야. 무슨 살아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살아나고 있어. 이번에는 지난 분기처럼 그런 이렇게 공중낙하는 이렇게 뚝 이런 거 하루아침에 막 크게 막 그런 거 없을 것 같아. 아 그럼 네 생각이잖아. 그냥 아줌마 생각이잖아. 그래, 내 생각이야. 떨어져봐라 이제. 뭐. 되게 민망하지 않아 그러면은? 참나 진짜. 민망해. 근데 그냥 그래. 지금 내가 되게 좋은 기운이 많이 돌고 있어. 말했잖아. 테슬람만의 행복회로라고 그래. 그냥. 그래 난 테슬람이니까 테슬람만의 행복회로 돌리는 거지 뭐. 아 나도 어쨌든 테슬람이기도 하고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고 그래서 뭐 너의 얘기에 덧붙이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진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솔직히 그냥 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있어. 금리 인하 하기 전에 만약에 1분기 발표와 1분기 실적 발표 때 한번 테슬라 주가 한번 쫙 밀리면은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어.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이만큼이 또 언제 생길지 몰라. 그치.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좀 많이 갖고 있잖아, 현금이 좀. 그치. 그러니까는 이 현금으로 딱 금리 인하 전에 테슬라를 한번 좀 쫙 좀 세게 좀 많이 좀 줄 수 있는 몇백 주 그래도 줄 수 있으니까는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. 나보다 더 행복해로인데? 어? 장난 아닌데? 나도 내가 너보다 더 테슬람이야. 진짜 나보다 행복해로 더 진짜 장난 아닌데? 그 말인즉슨 그럼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. 아니야. 떨어지면. 그래 근데 이제 진짜 뭐 어찌 됐거나 저찌 됐거나 우리는 정말 자기 말한 대로 우리는 이미 배수의 진을 쳐놨고 자 되게 많은 분들이 떨고 계시더라고요. 이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. 근데 여러분들도 이쪽 저쪽 시나리오 생각했을 때 현명하게 좀 이렇게 잘 대응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나는 뭐 현명하게 대응할 게 없다. 현금도 없고 뭐 팔 수도 없고 뭐 이렇다 그러면 그냥
버티는 겁니다. 우리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모두 뭐 이게 정말 뭐 자기 말대로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지 아니면은 또 정말 뭐 이게 정말 이미 끝났어. 지금으로부터 테슬라가 쭉쭉쭉 뻗어 이제 정말 고속도로 쭉 뻗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힘든 시기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고 아무것도 되는 건 없으니까 좋은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힘들 때는 태민요 채널 와서 보시라고요. 아 이제 테슬라 좀 그만 좀 놀림받고 싶다. 눈물 난다.